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평명리학을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지를 얼마만큼, 그리고 천간을 얼마만큼 잘 숙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이제 여러분 그 지지, 지지는 뭐 제가 뭐 수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다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빨리 좀 배우고 싶다면은 지지를 아주 여러분이 아주 그냥 삶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뭐 실생활에 아주 접목시켜서 많이 사용되었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띠의 개념이라든가 계절, 시간, 뭐 연도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은 지지는 아주 그냥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기호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실제 이제 운명의 감명 체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나름 아주 그 깊이 있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이제 첫 시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지지의 고찰이라고 합니다만 지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여튼 우리는 음양은 이건 뭐 좀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을 배우셨고요. 오행이라는 것은 보시니까 상생상극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행을 더불어서 이제 천간을 배우셨고 오늘은 지지를 배우시는데 자 지지는 이렇게 쓴답니다. 한문으로다가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이 간과 사주팔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5년 이러면 금년은 을미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위를 우리가 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위 천간이 10개가 있고 또 이렇게 천간 아래에 이렇게 두 개씩 엮어지는 것 중에 아래를 우리가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지는 12개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근데 뭐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이 천간이 6번을 가는 동안 지지는 5번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더해지게 되면 60개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60갑자라는 얘기 그 다음에 태어나서 옛날은 그랬어요. 그렇죠? 60세가 되면은 태어나서 다시 새로운 갑자체계로 간다 그래서 환갑 또는 나간다 그래서 진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최대 공배수는 아무리 많아봐야 60개를 넘지 않더라 이렇게 된답니다. 그 중에서 금년은 이제 을미년이었고요. 내년 2016년은 을담에 하나 가니까 병화가 되고 미에서 하나 가니까 신이 되고 예를 들어 17년 같은 병에서 하나 가면 정화가 되고 신에서 하나 가면 육이 되듯이 2014년은 여러분 갑오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갑을병정 이렇게 하고 오미신유 이렇게 순서로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천간 지지의 구조가 총 60개밖에 지나진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천간과 지지를 간략하기 위해서 뒷자만 이렇게 따서 간지 이렇게도 표현을 한답니다. 간지 천간의 간과 요 지지의 지 있죠? 요 지자 요렇게 써서 우리는 이것을 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지 그러면 60갑자의 이러한 최소 공배수 기호들이 천간과 지지가 천간과 지지가 하나로 붙어있는 양상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천간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천간은 하늘이 즉 하늘의 기운이요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이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적 어떤 공간이라고 한다면 요 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의 기호요 그 다음에 어떤 물적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남성이라고 남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양을 우리는 땅을 가지고선 여명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간지 천과 지지 이런 것은 간지라고 얘기합니다만 전부 다 음양으로 다 얘기한다면은 하나의 균형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음양은 어떤 것을 나누고 나누고 재고 또 나누어도
또그나누어도이분쪽으로나눌수없는그것을우리는또음양이라고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뭐일전에선생님께서코크까지도말씀을해주셨는데그코크를나누고또나눠도또나눌수없는그것그자체를우리는밸런싱균형즉음양이라고얘기한다그래서오늘은이렇게땅의현상인지지에대해서공부를합니다만이양이정신적인측면에서의어떠한쉽게말해서우리가이렇게얘기를하죠겉궁합을본다속궁합을본다이렇게얘기를하죠이랬을때겉외양모양어떤그런것들그사람으로부터풍겨나온어떤이러한이미지형상들을우리가천의기운이라고한다면이땅은현실적이고아주실제적인지금막일어나고있는아주실생활에아주근접한어떤것들을우리는지지의양태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그래서여러분이제천간은내가있는공간이에요나그것을우리가일간이라고얘기를합니다만지지는내가아닌나의즉행태어떤행동의결과들현실적이고실제적인것들이놓여있는공간이다우린그렇게얘기한답니다그래서음양즉천간과지지를합쳐서간지라고얘기를하는데이런간지의체계는총60개밖에없더라을미년병신년정유년이렇듯이이러한천간의지금지지의더함이런최소공간에서는60개밖에없다는것을여러분이제아시고이제지지에대해서이제공부를하시는데요지지는이제여러분너무많이익숙하게많이들으셔서이런얘기들이있어요예를들어서자축이묘진사오미신유술해해가지고요해수까지12개를우리가같이논하는데이렇게얘기를하죠어떤분이을미년이렇게얘기하면을미년그러면아금년은미년은양띠로구나이렇게얘기를하고띠에대한개념연도의개념으로쓰고또어떤뭐어떻게또보면또미년속에서도미월이있어요또이렇게미월아그러면은7월이구나우리가이렇게표현을하고그다음에또각각의동물들도동물들요미월7월달이가장덥고축월달즉1월달이어떤가요가장추운이유가바로만약에이것이기울기가이렇게됐다고한다면요5월이라고하는6월달이가장덥고4월이라고하는12월달이가장추워야돼요근데실제는어떻게되냐면지구자전축이이렇게기울어져있죠그렇죠그래서미월과추월이가장덥고추운달이되겠습니다만어쨌든이자월부터시작해서수죠수의공간에서새생명이잉태돼서10개월동안바로입춘이라고하는이런2월입춘이때부터새생명이시작되는요자축인의공간들요바로수의공간들이돼서우린다시목으로또이렇게쭉상생순환의기운을가게되는데어떻게되었든간에어찌되었든간에이렇게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대해서제가자한번여기에다가그림을한번글자를한번좀그려보도록하겠습니다이런한번얘기가될거예요맨먼저지지는천간은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입니다만지지라고하는것은처음에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이렇게돼있어요물론여기서다시자충으로또이렇게가겠죠그렇죠자그런데요신자는천간에요런신자가있어요요천간은금의오행으로보면금이고음의금이에요그렇죠근데발음은똑같아요천간이나지지나이렇게발음이똑같답니다근데요지지의신자는일명원숭이신자예요원숭이띠로다본다면은그래서천간의신과지지의신은발음은같지만은천간은일간이내가있는요신금이고지지는원숭이즉띠가있는신금이더라양천간은음의금이고요지지의신금은양의금이더라우리가그렇게볼수있어요자그러면은이제제가도표를한장언제드렸을거예요여러분에게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띠로본다면은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그다음에 양띠, 원숭이띠, 닭띠, 그다음에 개띠, 그다음에 돼지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제 아마 외우고는 계실 거예요. 아, 뒤소범, 토용범, 말용은 닭개대, 그다음에 자축인묘, 진소음이 신유술에. 막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간은 아주 보다 분명해요. 왜? 천간은 오행체계로 갔을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했을 때 천간은 목이 갑목과 을목, 병화와 정화, 토는 무토와 기토, 금은 경금과 신금, 수는 임수와 계수가 이렇게 있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갑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고,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 그다음에 임수는 양수, 계수는 음수.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양음양음양, 갑을병정 무기경신에서 똑 떨어지는 맛이 있었단 말이죠, 오행이. 근데 지지름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헷갈린 듯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지도 우리가 이렇게 오행 체계로도 나눠서 음양 체계로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눠볼 수 있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보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지에서는 하나의 시간과 계절이 공존하는 그러한 우리가 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을 한번 볼까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갈 때, 요 봄에서 여름을 가고, 여름에서 가을을 가고, 가을에서 그 다음에 이 가을에서 겨울을 갈 때, 어떻게 가냐면은,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을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반드시 환절기라는 거 있고, 여기도 환절기, 환절기, 환절기 이렇게 될수 있어요. 만약 10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환절기라고 얘기를 하죠. 또 1월 달 되면 또 환절기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렇듯이 환절기가 4개가 들어가요. 반드시 환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환절기는 우리가 어떤 계절로 넘어가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춥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덥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확정적이지 않는 좀 애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신체적으로 감기가 잘 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랍니다. 요 환절기에 해당되는 녀석 네 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걸 토라고 얘기를 해요. 지지에서. 지지 토네 개를 여러분이 받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자, 천간이 토는 천간, 천이 토라고 하더라도 천간은 양토는 무토가 있었고 또 음토는 기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지지는 말이에요. 반드시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이 환절기가. 네 개가 뭐냐면 진, 술, 축, 미 이렇게 네 개가 있더라. 요 진술을 우리가 양토, 충미를 음토, 요것만 여러분 구별이 되신다면 나머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런 하나의 구분이 생기네요. 요 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 진, 그 다음에 요 미, 그 다음에 술, 네 개가 들어와 있네요. 요네 개가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바로 환절기예요, 계절의. 환절기, 여기도 환절기, 여기도 환절기, 여기도 환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죠? 해월, 자월이야, 지금이 막. 자월은 지금 12월 달이거든요. 수로는 해월은 10월, 11월이고. 그럼요, 축월, 내년 1월 달이.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임묘,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임묘월로다 들어가면, 목의 계절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요 임묘가 들어가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은 다시 한여름으로 들어가기, 진월이 바로 보니까 4월달. 그 다음에 이렇게 4, 5월달은, 화구나, 여름으로 들어가구나, 5월달, 6월달. 다시 요 밑으로 보니까 가을로 들어가는 또 환절기에 놓여있어서 7월달. 그 다음에 유금과 신금은 어떻게 돼 있나? 신금과 유금은, 이것은 오행으로 보니까 금의 계절이고,
8월달, 9월달이거나 수로는 다시 한겨울에 놓여있는 환절기로서 10월달, 해월은 당연히 11월달. 그래서 다시 이 자월은 이번 달처럼 12월달, 추월은 1월달. 그 다음에 우리가 2월 4일 입춘, 다시 얘기해서 금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 인월부터 시작되는구나, 2월 4일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간은 아주 똑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깃, 뭐 하여튼 뭐 가, 목, 화, 토, 금, 수가 아주 똑 떨어지는 맛인데 해, 요거 자는 전부 다 이게 수죠. 뭐 토라고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이 토가 어디냐면 여기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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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예요. 요 축토는 우리가 음토라고 얘기를 하고 요 미토도 음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양토가 되고 요 술토도 양토가 되는데 이렇게 토가 지지에는 네 개가 있더라. 네 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진, 술, 축, 미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수부터 해수까지 어떻게 쓰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환절기가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 환절기는 반드시 이렇게 인월 앞에, 사월 앞에, 신월 앞에, 수월 앞에 들어오더라. 인월은 양력으로 보면 2월 달에 입춘날을 기준으로 해서 2월 전이 들어오는 요 축을 가지고 우리는 아 환절기. 그 다음에 사, 양력으로 보면 5월 달 앞에 들어오는 4월 달에 이 진토를 가지고선 우리는 환절기. 그 다음에 신금, 한 가을이죠. 양력으로 8월 달 앞에 들어오는 7월 달 미토를 우리는 음토의 환절기. 수월, 한겨울에 해월 앞에 놓이는 11월 달 앞에 놓이는 10월 달 이 술토를 우리는 환절기를 아하 양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을, 가을로 들어가는 요 입구에서 바로 8월, 요 7월 달, 7월 달에 미토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삼복더위라는 게 있죠. 삼복더위가 사실은 여름 중에서 가장 덥습니다. 그것이 여기 7월 달에 우리가 여기 삼복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복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자 천간이 토, 무토, 기토의 개념, 양토, 음토의 개념이 지지에 오면은 토가 네 개로 바뀌더라. 그래서 지지는 12개고 천간은 10개잖아요. 두 개가 어디서 더 늘어나냐면 토가 늘어나게 돼. 토가 하나씩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은 좀 외우시는데 힘들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외우는 방식은 자, 죽,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 순서로다가 외우시고 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하나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그냥 월의 기준에 의해서 12월, 1월, 2월, 3 양력이에요. 12월, 1월, 2월, 3월 이런 월의 기준에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걸 떠나서 계절의 기운으로 한번 보자고요. 계절의 기운으로다 순서, 계절의 기운, 계절의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되냐면 봄, 임묘, 진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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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 인 묘진 대단히 아름다운 사주팔자예요.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PR 시대잖아요. PR 거 PR 거 알릴 거 알리는 나의 시대잖아요. 광고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현대에 가장 잘 맞는 이런 살들을 도화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듯이 사왕에 놓인 것을 우리가 도화라고 얘기하고 사생에 놓인 것을 역마라고 얘기한다. 그럼 사고에 놓인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이것을 화계 놓였다 이렇게. 여러분 화계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화계살은 뭐냐면 남녀나 화계살이 놓이면 홀로 살 팔자들 육친의 운이 좀 나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고는 무덤이다. 무덤은 돈을 의미한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체다. 시체는 병을 의미하고 질병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친의 관계는 다소 불리하지만 돈은 어떻든가 대체적으로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나쁘다 얘기의 관점은 가지면 안 돼요. 장단점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지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사생, 사왕, 사고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아낌없이 갖다 쓸 건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왕, 사생, 사고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외칠 때는 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진, 술, 축, 미 이런 순서로 외우셔야 돼요. 자, 사고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자고요. 사생을 외울 때는 자, 사생을 외울 때는 인, 신, 사해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고요. 인사신에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원래는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계절계절로 빚지 말고 그냥 인신사의 이 순서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사왕을 외우실 때는 자, 오, 묘, 유 이 순서대로 외운다. 맨 처음에 묘가 제일 먼저 봄이고 그 다음에 여름, 묘, 오, 유 자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오를 묶고 묘유를 묶는다. 그 다음에 사고가 있더라. 사고는 진, 술, 축, 미 우리가 봄부터 본다면은 이렇게 진, 그 다음에 여름 보면 미, 가을, 그 다음 겨울 축 이렇게 외워야 되지만 진과 술, 축과 미를 여기는 양의 토가 되고 이것은 음의 토가 됩니다만 이런 순서로다가 사생, 사왕, 사고를 외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지지를 우리가 월, 시간대로다 쭉 월 또는 시간대로다가 쭉 월, 월별 또는 시간대로다가 쫙 보니까 자시, 자월, 축시, 축월, 인월, 인시, 묘월, 묘시 이렇듯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런 순서로 외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생, 사왕, 사고를 이렇게 계절별로 나누면 인묘진으로 나누고 사오미 여름으로 나누고 신유술 가을로 나누고 해자축 겨울로 쉽게 말해서 계절의 기운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계절의 기운 말고 사생, 사왕, 사고를 한꺼번에 우리가 충 서로 부딪히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행을 배울 때는 그걸 배우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이 토를 극한다라든가 금이 목을 극한다라든가 우리가 이 극의 개념을 배우셨어요. 그렇죠? 이걸 저도에 가면 이제 서로 싸운다 그래서 충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극하고 충의 개념으로 보면 인신사에 자오묘유 진술충미 이런 개념으로다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간과 지지는 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영어 알파벳 또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또는 모음을 배우셔야 되듯이 당연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배우세요. 배우는데 자축이며 진서미 신유술의 이러한 순서를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란 계절의 기운을 하나 외우시고 또 하나는 충의 개념으로 해서 인신사의 자오묘유 진술충미 요러한 순서로다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만 여러분이 외우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는 요거를 지우고 제가 아까처럼 이제는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볼까요? 이번엔 뭐 동그라미를 아까처럼 이렇게 또 그려보자고요. 그려보면은 여기가 정북이라고 보시자고요. 자수가. 그럼 여기는 정남이에요. 그럼 여기는 정동이 되고 여기는 정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월담에 오는 것이 또는 자시담에 오는 것이 축이에요. 그 다음에 인월 또는 인시가 오고 인년이 오고 그 다음에 묘년 묘월 묘시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이 묘진이 오고 진월 오고 그 다음에 사시가 오고 오미 그 다음에 신시 신월 유시 그 다음에 유시담이라는 것이 아하 술시 그 다음에 해시 막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를 연도로 본다면
자년, 축년, 인년, 묘년, 진년, 사년, 오년, 민년, 신년, 유년, 술, 해년 이렇게 보고 이걸 원로보다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쭉 해서 이렇게 해요. 시간으로 보더라도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이렇게도 보고 띠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아 쥐띠, 소띠, 그 다음에 범띠, 토끼띠, 용띠, 그 다음에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아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개띠, 돼지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봄, 가을, 겨울 아까 우리가 네 개의 관점, 세 개의 관점에서 배우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의 관점으로도 하나를 배우셨고 또 하나는 보니까 어떤 계절의 기운으로 배우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 쳐보실게요. 여기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또 위에 사오미는 이렇게 묶고 신유수는 이렇게 묶었다. 이래 묶으면 이제 여러분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해자축은 보니까 오행으로 보면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보니까 수의 기운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묘지는 보니까 가장 왕한 녀석들만 보는 거예요. 왕한 녀석이 목이니까 목을 목이구나 목. 그 다음에 이 사오미는 가장 왕한 사왕이 오니까 화구나 오행이. 신유수는 사왕이 유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 이것은 금의 기운이구나. 그럼 선생님 토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지에 있어서 오행 중에서 토는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각 계절의 끝자락의 환절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목월 목의 기운이 강한 이 봄이에요. 그렇죠? 봄의 끝자락에 여름이 오기 전에 환절기에 토가 숨어 있고 여름이 끝나는 가을이 오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숨어 있고 가을이 끝자락에 겨울이 오기 전에 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축에 들어와 있더라. 사고는 각각 네 개의 계절의 끝자락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 계절의 시작점에 놓여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 그러면 뭐예요? 한복 여기 이는 뭐예요? 목은 뭐예요? 계절로 보면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에요. 그럼 계절로 보면 봄의 시작이네요. 그러면 묘는 한봄이고 요 지는 뭐예요? 봄이 끝나서 여름을 하는 환절기. 요 산은 뭡니까? 여름의 시작. 오는 한여름. 미는 가을로 가기 위한 여름의 마지막 자리의 환절기. 요 신은 가을의 시작. 요는 가을이 한가을. 미술은 겨울로 가기 위한 가을의 끝자락 환절기. 해는 겨울의 시작. 자는 한겨울. 축은 봄으로 가기 위한 겨울의 마지막 환절기.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이랑 요 목 봄 중에서 인은 요 인신 사이는 무조건 시작이다. 봄의 시작이다. 요 산은 여름의 시작이다. 신은 여기는 가을의 시작이다. 요 해는 아 여기는 겨울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 계절의 각각의 시작점이 인, 신, 사, 해로 들어와 있더라. 그 다음 그 각 계절이 끝자락 환절기를 보니까 진, 술, 축, 미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그 다음 그 계절이 가장 한, 아주 한, 한여름, 한봄, 한가을, 한겨울 할 때 사왕이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자, 오, 묘, 유로 들어와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이건 간에 사생이 있고 사왕이 있고 사고가 있더라. 그래서 계절은 시작이 있고 왕한 기운이 있고 끝나는 이 시점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어떤 계절이 왕할 때는 잘 몰라. 시작할 때도 그런데 계절이 끝나갈 때 시작할 때 환절기 때 어떨까요? 뭐 감기가 들린다. 그 다음에 몸이 나른하다. 독감이 걸린다. 그러죠?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고가 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묘하답니다. 팔자가 틀어지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 즉 진술 충미가 놓여있는 그런 이렇게 보시자고 뭐 병화라고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지가 서로 어떻게 돼 있던가요? 지지가 인신 아까 보셨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인하고 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충하죠. 그럼 두 사람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궁합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천간이 병화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자는 근본적으로 음이에요? 양이에요? 여자는 근본적으로 음이어야 되잖아. 근데 현실이 뭐가 놓여 있어요? 양화가 놓여 있네. 남자는 양이잖아 원래요. 이러면 어때요? 두 부분은 여기도 양, 여기도 양이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양하고 양이 더해지면 서로 양양거린다 그래.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부딪혔죠 이렇게. 아 그럼 천간의 기가 서로 충돌돼 부딪히고 지지로 속으로 돌아왔더니 어때요? 속에서 서로 응월되고 싸우더라. 이 집 부부는 아 곧 깨지겠구나. 아니면 관계가 유정하다 무정하다 해서 무정지상에 들어가겠구나. 서로 주도권 싸움이 강하겠구나. 아 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 남명의 어떠한 다소곳함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는구나. 그냥 기가 세구나 고집이 세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답니다. 이렇듯이 지지는 말이에요. 각각 서로 이게 충하는 기운끼리 만나잖아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요 일지가 아니라 일지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어편이 월지죠. 월지가 부딪히면 더더욱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여명의 입장에서 월지가 묘였어. 묘. 그럼 이 사람 여기 보니까 유가 있더라. 그럼 둘이는 어때? 또 부딪히죠 이렇게. 묘하고 유는 또 부딪히잖아요. 그럼 대체로 못 살아요. 이걸 우리가 충이라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저 뒤에 가면 비오실 거예요. 아 원진이 들어와 있네. 아유 네 집 부부는 원진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진이 있네 규문이 있네 이런 얘기. 그건 저 신사라 가서 배울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런 원진이든 규문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관점이 바로 일지를 중심으로 또는 월지를 중심으로 서로 남녀관계를 우리가 맞춰본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궁합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기준점이 오늘 배우는 12개의 지지예요. 그래서 지지는 여러분 이 지지를 꿰뚫는 사람이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팔자 간명을 꿰뚫는다.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아이깐 넘고 자축이 몇 진서의 신유수 12개 난 다 외웠어요. 아 쥐뜨서부터 저 돼지띠까지 12개인데 뭐 그거 뭐 어려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띠 잘 외워갖고 여러분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궁합을 볼 때는 이랬어요. 뭐 돼지띠하고 용띠는 서로 살 수가 없다는 듯, 그 다음 쥐띠하고 양띠는 서로 살 수가 없다는 듯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띠와 띠끼리 마주치면 안 돼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지를 제가 이 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보통 한 시간 이상씩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오늘은 한 개를 가지고 한 30분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지 특히 천간과 지지를 잘 여러분이 하여튼 뭐 우리가 팔자 간명을 하는 동안 천간과 지지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거 가지고 놀 거가 아니되니까 천간지지 이 간지를 가지고 노는 거 60개를 이거 이상도 그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간과 지지를 아주 달달달 여러분이 100개 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자.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지지가 과연 어떤 식으로가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지 고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뭐 궁금하신 건 있나요 이번에? 사고 설명하실 때 막 무덤 뭐 죽음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지지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맞아요. 천간은 아니고 지지만 지지의 사고는 무조건 무덤이자 그걸 우리가 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지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보니까 정축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보자고요. 여명이야. 이 여명은 보자마자 축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어. 축 속에 이제 지장간이라는 것이 여기가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여자한테 수가 이렇게 극하지요. 나를 극하는 게 누구예요? 여자한테는 남편이야. 요 축 묘에 지금 놓여 있잖아. 묘에. 내가 묘인데 묘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남편이 들어가 있죠? 이걸 관대 옷이라 그래.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가. 그 이 여자는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남편이 생리사별 아파 죽어. 몸이 아프거나 그냥 병병하다 죽어버려. 근데 나는 잘 살아요. 우리 남편 아주 싱싱하고 우리 남편 아주 뭐 대단해요. 나보다 아주 유정하고. 그건 뭐냐? 이 묘가 묘의 해를 받지 않는 어떤 걸 가져야 된다고요? 업상. 업상. 이 업상이 뭐 직업이에요. 직업. 요 직업을 가지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답니다. 이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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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잖아요. 흥신, 수사, 분석, 그러니까 검찰, 국정원, 증권회사 뭐 등등들 있죠. 그 다음에 요 속에 칼이 들어와 있답니다. 칼, 요 신금이 요 칼을 가지고 자르고 째는 직업들, 의사, 이런 활인업 이런 쪽에, 선생, 종교 이런 쪽에 직업을 넣으면 어떻다고요? 이런 흉악이 없어져요. 이렇듯이 이 사고는, 사고에 놓이면은 육체는 어때요? 아픔으로 들어와. 그런데 이 고가 뭐라 그랬어? 아까 현실적으로 무덤 돈이라 그랬잖아. 이 사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된다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고에 드는 사람이 부자가 많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대신 뭐가 나빠진다? 육친의 관계가 흉으로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